네, 오늘 출발 증시현황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까지 사실 코스닥이 워낙 그 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좀 끌어올리는 모양이 있기는 했었는데 오늘 다시 또좀 처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최근에 코스닥의 월등히 좀 변동성이 커졌죠. 그렇죠. 네, 불안정한 흐름이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워낙 개인 투자자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풀어봤으면 해요. 네, 코스닥 시장 참 애증의 코스닥 시장이죠. 좋을 때는 한없이 갈 것 같고, 하지만 또 밀릴 때는 또 여기서 어떻게 되나 고민이 상당히 많은 시장의 대표 주자인데, 일단 최근에 동향까지 보면은 한 지지난 주였네요. 그때부터 뭐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 하락할 정도로 상당히 위축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코스닥만 이랬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다. 네. 특히 연간 기준으로 어떤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대표적인 주자가 코스닥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점증되는데 기분 나쁘게도 이제 기관 매도가 좀 컸다라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지금 기관 같은 경우 한 5월 달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번도 코스닥에 좋게 본 적을 없습니다. 계속 예. 주가는 올라오는데 계속 팔았던 상황들이고 특히 10월 같은 경우가 보다 보면 강도가 더 세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대주주 양도세 이슈 가지고 개인 매물이 나올 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뭐 때리자 이런 관점들이 좀 더 컸지 않았나라는 생각 쪽에서 기관의 대응이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기술적 분석 쪽에서 쓰는 이격도라는 부분들 단기 이격도가 지금 지난 흐름들과 봤었을 때는 거의 95 이하까지 내려갔던 94가 단기 최저점이었네요. 이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네. 보통 저희가 매매할 때 가장 또 지수를 볼 때 쓰는 부분들은 한 95대 이격도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일단 베팅해서 한 뭐 3거래일 안에는 먹는다 이런 속설도 있을 정도로 단기 이격도가 이번에 상당히 좀 과매도까지 들어가고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어제와 그리고 어제 부분들 쪽에서 일정 부분 해결이 되면서 800선 안쪽까지는 들어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다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과매도는 일단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데 그 다음 국면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흐름들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좀 더 오늘 같은 날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데 오늘은 일단 단적으로는 흐름은 장 초반에 많이 밀리면 또 회복하려고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회복한다고 추세적으로 V자로 계속 가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까지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동향들은 또 하나 보기는 기관에 따라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매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향들은 좀 더 한 장 초반 이후에 한 오전 한 10시까지의 동향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10월 달에 투자자별 쪽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 기관 쪽만 따졌을 때는 뭐 기관은 거의 뭐 지수와 똑 그냥 지수를 끌어내렸네요. 딱 보니까요. 그런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연기금도 한 몫을 했고요. 연기금은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계속 어떤 국내 주식 쪽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나마 10월 중반 쪽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턴하게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워낙 강세 쪽과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약간 줍줍하는 표현들. 네. 특히 워낙 강세 기조 쪽에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한국 주식시장 쪽에서 우호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번에도 확인되는데 그만큼 싸지다 보니까 같이 이어진 변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 투자는 최근에 들어서 조금 변화가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쭉 팔았다면 네. 결국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 주도의 장이었을 텐데 네. 개인들의 저기 그 이 매수 여력을 볼 수 있는 것이 뭐 예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신용장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쪽 동향은 좀 어때요? 네, 일단 신용장고 예탁금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계속 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일단 코스닥 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신용장고만 보면은 약간 좀 부담은 됩니다. 특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신용장고 기준은 뭐 8조 5천억대 코스피보다 많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8조 원대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가장 또 신용장고 추의 코스닥 지수를 볼 때 지수가 조정을 받는데 신용장고가 계속 늘어난다. 이때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지수가 지수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뭐 반대매매죠 대표적으로 네. 그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약간 데드크로스 비슷하게 한번 보여줬었던 상황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절대적인 수준과 함께 봤을 때는 신용장고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부담이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 예탁금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고객 예탁금은 약간 좀 힘이 빠지고 있죠. 특히 지금 얘기가 가장 많은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게 없지만 어제 또 이낙연 대표는 뭐 조만간 좋은 쪽으로 결론 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확정이 돼야 그 다음에 좀 안도하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12월 28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 그렇죠. 근데 정책적인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뭐 벌써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야 안 그러면 지금 불안감 때문에 주식 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대책 딱 나오게 되면 뭐 합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은 미리 어느 정도 어떤 개인들의 힘을 좀 살려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예탁금도 지금 변화가 아직까지 좀 힘이 빠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아직까지는 뭐 50조 원대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탄력들은 조금 좀 제한됐다는 모습들은 일단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개인의 힘도 조금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뭐 메이저들의 수급은 사실상 뭐 기대할 게 없었고 그렇죠. 현재도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과거의 흐름과 쭉 비견해봤을 때 코스닥 현재 시장의 위치를 좀 짚어볼까요? 네, 이번 한 8월, 9월 달 때 좀 주식 좀 한다, 매매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하반기 가면 힘 빠져. 그러니까 팔려면 지금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죠. 뭐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역시나 이번에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 2015년도 이후부터 나오는 코스닥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한두 차례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하게 어떤 10월 달 이후부터 지금 힘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도 그랬고 그리고 또 2016년도도 그렇고 오히려 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어떤 뭐 반도체 관련된 좀 호황도 같이 연결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을 빼게 되면은 거의 다 가장 또 충격이 2018년도였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다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몇 번의 살짝 변화 빼고는 거의 다 한 10월 달 이후부터는 힘이 빠졌다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증시가 올랐던 만큼 거기서 나오는 폭 지금 변화들도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수익률 측면으로 계산해 봤을 때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항상 2분기, 3분기까지 지나다가 4분기 되게 되면은 2010년도 이후부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의 오른 적이 몇 번 빼고는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도 몰리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4분기의 부담감들이 뚜렷했던 게 가장 나오는데 그러나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들은 4분기가 끝이냐? 아니죠. 만약에 4분기에 낙폭이 좀 컸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다음 연도 1분기로 가게 되면 오히려 반발 매와 함께 빠르게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보게 되면 4분기 때 잘 어떤 하락할 때 대처를 하게 되면 오히려 1분기 때 크게 웃을 수 있다. 이런 데이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이슈와 위축되는 얘기들 때문에 이를 좀 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기회도 위기도 기회여야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흔들릴 때 또 잘 대응하자. 이게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종목별로 네. 상대 강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코스닥이 하락할 때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던 섹터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는 일단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수대가 이제 분홍색인데 그보다 더 가파르게 밀렸던 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한 바이오 쪽이겠죠. 네. 거기고 또 에코프로비엠으로 표현되고 있는 2차 전지 쪽. 네. 장비 쪽. 어제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만 네. 그리고 또 KMW라고 하는 대표적인 또 통신 장비 쪽. 네. 근데 5G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워낙 좀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 이제 뭐 저주파와 이제 고주파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눠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어떤 빠르게 실적 회복이 즉 통신사가 어떤 투자를 계속 고주파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훼손된 모멘텀이 좀 훼손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를 제외하고 바이오나 특히 2차 전지 대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특히 오바마 헬스케어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바이오 쪽은 또 한 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있는데 전부 다가 아니라 선별적인 종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또
2차 전지 쪽이나 친환경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높아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주가가 단기적으로 10월 달에 대비해서 지수보다 더 많이 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저점 매수의 타겟도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코스닥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 삼아야 할지 전략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800선 정도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많이 빠졌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 거기다가 이 정도에서 빠르게 돌아가기 생각되는 지점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히려 지금 관점 쪽에서는 비중을 좀 약간 좀 컴팩트하게 압축해놨다가 흔들리게 되면 계속 줍자라고 하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기술적인 분석이 맞다라기보다 저항과 지지를 한번 생각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10선 정도는 지금 주봉상의 패턴들인데 어느 정도 좀 어떤 아직까지는 좀 저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810선 위쪽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줄이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번에 보여줬던 770선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정도에서는 지난 고점대와 연결하게 되면 중요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려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 특히 고점과 저점을 잇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황금 비율이죠. 네. 한 38.2%를 계산하게 되면 약 한 720선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750, 720 이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 거기다 이제 말씀드렸던 기관 수급이나 신용 잔고 흐름들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적인 바이오주, 대표적으로 실적 확인되는 바이오주겠죠. 어떤 뭐 치료제, 백신 이런 쪽 말고 어느 정도 실적 흐름 가시화된 종목들이나 뭐 친환경 섹터, 대표적으로 어떤 2차 전지 그리고 또 어떤 풍력 그리고 또 태양광 이런 어떤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든가 또 반도체 섹터죠.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은 이번에 싸질수록 오히려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좀 잘 지켜보고 잘 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